아, 이게 옛날 교회인데요.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. 맞다며. 이건 집인데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, 폐허가. 구성교회. 좀 심하다, 그죠? 아니, 그냥 망가진 거는 이해하는데, 이게 다 문이 열려 있고, 이거 다 망가진 거 보면, 야, 이게 뭔 일이 있었는가 본데, 이 정도면. 뭔 이런 기자재 그냥 다 있고, 예, 마이크도, 뭐, 이런 마이크도 다 있고, 이런 데는 밤에 오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흉가잖아, 흉가. 철저한 주일 성수, 온전한 십일조, 정성된 첫 열매, 교회 봉사, 이웃 사랑. 아, 아마. 이 건물도 이거는 사람이 살던 건물인데 여도 뭔 일이 있었는가 봐요, 그죠? 이렇게 망가질 정도면은. 일부러 이걸 주저앉힐 리는 없고 이게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데? 앞에 처마 같은데. 예, 이 처마가 예, 확 주저앉았어요, 지금. 여기는 화장실이고. 어이구야, 이거 뭐 성경책도 그냥 있고, 그죠? 네. 성경책도 그냥 있고, 찬송가도 그냥 있고.
여기는 뭔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. 창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망가진 거 보면. 그죠? 온전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. 야, 이런 건 어떻게, 면에서 이런 거는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, 그죠? 엄청 보기 싫어요. 지금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갖고 지금 들어왔는데. 특이하게 해놨네, 그죠? 네, 방금도 그냥 있고 완전히 막 네, 옷까지도 그냥 걸려있어요, 지금. 밤에 이 앞으로 지나 다닐라면은 겁나겠어요. 대박입니다. 이 앞에는 막다 유리가 막다 깨져갖고, 예, 이거 보세요, 그죠? 난장판이 됐습니다. 예, 여기도 보시면 다 유리가 다 깨져갖고. 네, 지금 여기 교회 옆에도 보시면, 예, 집이 있어요. 빈 집이. 아, 이게 완전히 망가진 교회잖아요, 지금. 예. 어우, 이 집은 뭐 쓸만한데요, 그죠? 뒤에는 대나무들이 막 엄청나게 자랐다. 아, 여기 계량기가 없네? 계량기는 누가 떼가지고 갔는가 봐요. 계량기는 어디 출장 갔습니다, 지금. 계량기는 없어지고. 예, 집이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네요.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란가 보면, 예, 저거 나무가 한 몇십 년을 살았네, 이게. 예, 집을 지금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요, 지금. 그죠? 이게. 나무가 이 정도 자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, 이 뽕나무 같은데, 예. 뽕나무가 이 정도 자라려면 직경 한 10cm 되는데. 그럼 이 집이 그만큼 많이 오랜 시간 피어져 있었다는 거죠, 그죠? 야, 뒤에 보세요. 대나무가 그냥. 아유, 아까운 집들이. 이 집은 겉에서 봐도 멀쩡하잖아요, 이거는. 그죠? 되게 좋은데. 여기 마을이. 여 밑에 집에도 지금 집이 빈거 같거든요? 야, 진짜 저런 굴뚝 오래간만에 보네. 뭐 살림살이는 그냥 다 있네요. 살림살이는 그냥 다 있는데.
사람은 없어요. 예. 네. 여보세요. 하우스 그냥 다 있잖아. 하우스 그냥 다 있고. 하우스는 그냥 다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. 예, 다만 마을이 사람들은 안 살아요. 안 산지가 예, 꽤된것 같아요. 뭘로 이렇게 걸어놨는데. 예, 나무 집이니까 들어가 보지는 않을게요. 사람은 안 살아요. 예, 다 빈집입니다. 오늘 샴발라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